여기는 여기 또 걸어가는 맛이 있네. 집 감성도소. 네, 캐비시티가 또 주는 즐거운 점은 이런 건축물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보는 즐거움이 있어. 성당 같은 거 있어. 다 왔다 진짜. 플롱뜬 앞 밑에 카페 있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우와, 드디어 이 호텔에 왔습니다, 여러분. 묵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뿔룽뿔룽 앞은 진짜 꼭 와야 되는 곳이에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웅장하고. 오, 저 크루즈 가고 있다. 내일 내가 타고 싶다는 게 저거야. 저 크루즈 저걸 타고 반대편을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여기 또 멀리서 보는 그 뷰가 진짜 멋있대. 여기 진짜 멋있는데? 야경이 좀 멋있긴 하다. 노을 지고 너무 예쁘다. 저 보는 뷰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저 멀리서 약간 파도가 덮쳐오는 느낌이지 않아? 이게 약간 썰매장인가 봐. 여기는 썰매장을 해놨네. 어. 오늘 등산 많이 하네? 와, 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확실히 위에서 보는 게 멋있긴 하네. 제대로 찍으려면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힘든데?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사진도 찍고. 저게 원래 한국 사람 짱 많다고 하던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멋진 인생샷을 구할 수 있어요. 우와, 미쳤다. 너무 색깔 이뻐. 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노을 질 때 오셔서 찍어야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좀 계단이 많기는 하지만 진짜 올만한 곳이에요. 여기서 꼭 인생 사진 꼭 건지시길 바라고요. 꼭 노을 질 때 아니면 오히려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오셔서 찍으면 진짜 인생 사진 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색깔 점점 더 예뻐져. 여러분, 이 뒷길로 오면은 진짜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마차 모임? 너 왜 여기서 나오냐? 어떻게 폭김 나오고 있어. 이게 더 어두워질수록 또 매력이 있네. 마셔볼 예정이고요. 멀슨 캐나디안 마실 거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스턴 보온즈짜리 하나랑 삶은 다운즈짜리 하나 이렇게 시켜서 먹을 거예요. 사이에다가 뭐야? 버터야? 마요네즈야? 버터. 크림치즈? 아니, 버터 같은데. 맥주가 왔습니다. 먹어봐. 바게트 빵 같은데 약간 생크림 같은 버터가 있어. 맛있지? 담백하고. 이렇게 비아나 스테이크. 내 거는 일반 스테이크. 완전 맛있게 끝내버렸습니다. 클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한 제가 7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벌써 8시가 됐어요. 그래서 체크아웃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3시간 알차게 좀 마을을 다시 한번 투어를 해볼 거고요. 여기가 뭐 마을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것저것 좀 더 둘러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관계로 아무래도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아웃 한 다음에는 레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페리를 타고 한 12분 정도 타고 넘어가면은 거기가 또 레비스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비스 마을도 나름의 그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면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 퀘벡은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 역시 날씨가 맑을 때 나와야지 이게 퀘벡은 느낌이 있네. 대박, 날씨 완전 좋으니까 엄청 푸릇푸릇하게 나온다. 오, 어제랑 완전 느낌 또 다른데? 어제는 분명히 다 막아놨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완전 다 열어놔가지고 자동차들 엄청 돌아다니네요. 이거 어제 왔다는 것도 좀 다르다 느낌. 여러분, 아침이라 상점들이 거의 닫아있거든요. 아마 한 여기는 10시 이후면 열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점들 다 늦게 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스케줄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노엘 상점은 아침 일찍 열었습니다. 여기 아직 공사하는 데 꽤 많네. 여러분, 어제 밤에 와서 플렁턴나 호텔 오는 것도 좋은데 아침에 또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네요. 날씨 좋을 때 여기 공원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산책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단 타고 올라가면 플렁턴하게 있고 그 밑에 동네로 가면은 이제 또 레스토랑하고 저희가 가려는 곳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아서 혼자 다녀도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제 보니까 한국 여성분들 혼자 오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퀘벡 티셔츠 하나 사볼까? 여기도 이제 메리스 팝콘팝이 팝콘샵. 와, 이거 진짜 달아 보인다. 여러분, 여기가 그 목 부러지던 계단인데요. 너무 경사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목 부러지는 계단이라고 했대요. 여기 진짜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 진짜 힘들겠는데요? 패티 쇼핑 거리.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 돈 내고 계단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봐, 엘리베이터 써있잖아. 엘리베이터 125년 됐대. 올라온다. 그렇네, 돈을 벌기 위한. 여기 올라가기 힘든 사람 저기로 가라는 거지. 피노키오야. 여기가 토끼 맛집. 토끼 맛집. 여기 약간 엄청 예뻐. 정원 같아, 정원. 귀엽다, 그지? 꿀꿀꿀. 여기 와보니까 진짜 얼마나 K-드라마의 매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게 진짜 아시아 팬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도깨비 그 문 아시죠? 거기서 다 사진 찍고 가거든요. 근데 서양 분들은 잘 몰라. 서양 분들은 왜 거기서 사진을 찍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시아 그 팬층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헤이디드 꽃도 있잖아요. 조금만 찍지 말고 다. 여러분, 저기서 뭐가 아닌가? 그냥 투어인가? 그룹 투어? 약간 어르신들이 그룹 투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여기서 먹을래, 뭐?
여기가 카페 캠카페 스미스란 곳인데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먹기 아침 먹기 좋아요, 되게. 와, 약간 동화 속에 온 느낌? 여기가 오산 길거리예요. 약간 우리 옛날에 영등포 가면은 타임스퀘어인가? 거기 가면은 위에 이렇게 우산 쫙 돼 있듯이 여기도 약간 우산으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진 스팟입니다. 여러분, 이제 퀘벡 여행 자체가 계단이 많아가지고 힙업 운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분이 아리랑 부르는데 도대체 저 외국분은 뭐하다가 아리랑을 부르게 됐을까요? 여기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고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눈물이 난다. 스타벅스는 저건 약간 중국 노래인데? 몇 년도에 1600 옛날에 쓰던 와인병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귀여운 애기 될 거. 확실히 비쌀만 하네, 여기가. 진짜 고풍스러운 호텔 끝이다, 아주. 햄 같은 것도 파네. 초콜릿 캔디 같은 것도 팔아 여기.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사서 갑니다. 일단 체크아웃을 하러 갈 거예요. 스타벅스의 맛. 어때? 오랜만에 먹는 스타벅스의 맛. 그렇지. 캐나다에서 스타벅스 잘 안 먹잖아. 우리 보통 힘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맛있네. 역시 오랜만에 마시니까 좋다. 맛있다. 잘 먹고 갑니다. 안녕.